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에스라 1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서부터 4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고레스 왕은 바사 왕이었습니다. 바사 왕은 바벨론을 지배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그들이 지배했던 모든 땅들을 그들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들을 그들이 모셔두고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라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스겔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떠났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지킬 필요가 없었고 보호할 의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이 자유를 얻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즉 모세의 율법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 잊게 되면은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서 너희들을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대하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를 보냅니다. 첫 번째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수르 제국으로 인해서 그들 포로를 보내고 더 나아가서 남왕국은 베벌로니아를 통해서 포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포로 간지 70년이 됐습니다. 70년이 되고 난 후에 오늘 우리가 에스라 1장을 읽었는데 고레스 왕이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그가 인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을 보냅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근데 고레스 왕이 왜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이 왕이, 이방인 왕이, 다 본인이 섬기는 신이 있을 텐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너희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다시 지라고 그렇게 명령했을까요? 우리가 역사적인 면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반항하는 선지자였었어요. 하나님께서 느느웨 성에 가서 그들의 타락한 것을 보고 너희가 가서 구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너가 가서 구하라고 했는데 도망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도망가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나중에 요나가 하나님께 반항한 것에 대한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니느웨 성에 그큰 물고기에 토하게 해서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명령했더니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살리셨습니다. 바로 니느웨가 여러분 이때 당시 바사 왕국의 중요한 도시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게 바로 여러분 오늘 바사 왕국이 거기서 재건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사 왕이 그 기록을 볼 때에 그때 당시에 도대체 요나라는 선지자가 누구이기에 그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니느웨 성을 멸망을 시킬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 선지를 통해서 우리를 살렸는가?
그것을 보고 난 후에 본인이 왕이었을 때에 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야말로 진짜 신이구나, 참된 신이구나.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역대하를 잠깐 보게 되면 역대하 36장 22절서부터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사의 고레스 왕 왕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자, 예레미야가 벌써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할 거라는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그게 성취가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은혜 입은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갔었을 때에 그들이 도착한 지 18년이 됐어요. 18년이 됐는데 그들의 목적을 잃었습니다. 비전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갔다고요? 하느님이 그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읽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의 성전을 짓는 데 힘쓴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을 짓는 데 힘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자식이 잘 되는데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준비될 텐데 이런 모든 것을 신경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사회를 살다 보면 우리 직장생활, 우리 사업, 우리 학교, 우리 친구의 affair 여러 가지로 인해서는 너무나도 분주롭게 살 때가 많아요. 분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 앞에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 친구들과 내가 하는 일에 충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잊을 때가 많아요. 언제 하느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는지. 그래서 하느님께서 학계를 통하여서 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들이 왜 포로 생활했느냐, 그리고 왜 내가 너희들을 다시 예루살렘을 보냈느냐, 이것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게 한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1절 보게 되면 다리오 왕 제2년. 자, 이제 고레스는 죽었습니다. 이제 다리오 왕이 이제 왕이 다리오가 왕이 됐습니다.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르바벨과 여사닥의 아들 대세자장 여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느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보냈는데 이들은 여러분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자기 일에 자기 사업에 모든 집중을 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이 성전을 지라고 했는데 언제 지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지는 모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앞서서 우리가 이제 나눠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서 성전을 짓는다고 했었을 때 여러분 건물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몸. 우리가 고린도전서 보게 되면 우리 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순간에 하느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느님의가 임할 때에는 은혜가 임할 때는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또 하느님께서는 또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하느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하느님의 여러분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게 되면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느님의 은혜예요. 근데 하느님의 우리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유는 뭡니까? 너무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속하다 보면 우리가 하느님의 은혜를 놓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말씀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여 그 은혜를 지키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말씀 보겠습니다. 2절부터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러분, 하느님의 은혜를 지키는 사람은 첫 번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무슨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요.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해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해 이르노라 하면서 이 백성이 말하기를 한 사람들은요, 하느님은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말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누가요? 이 백성들이 말하기를.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3절이 기억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여기서 5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기서 살피라는 단어는요, consider이라는 단어 씁니다. 자, 이 consider 단어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요, 모든 증거물을 쫙 펼쳐놓고 무엇이 진리인지 아닌지 너희들이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요새 여러분, 트레번 마틴 살인사건을 인해서 지금 재판이 지금 끝났죠? 그리고 이제 판결이 기다리고 있죠? 판결은 뭡니까? First degree murder이냐 아니면 manslaughter이냐 이겁니다. 근데 지금 주위에서는, 스테이트에서는 뭘 하냐면 이 사람이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였다. 그래서 First degree murder을 지금 찾고 있는데 모든 증거물이 나왔어요. 이제는 배심원들이 들어가서 이제 그것을 다 보고 어떻게 결정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결정할 건 뭡니까? 증거를 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 말씀에서 살피라는 뜻입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받은 것인지 무엇이 아닌 것인지 확실하게 구별하고 우리 삶에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 말씀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곡시켜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내 생각에는 이렇다. 아담과 하와를 보기 원합니다. 하느님께서 분명히 아담에게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까? 먹는 날에는 종종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생각을 하느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우리가 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6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결국은 여러분, 분별력이 없으면은 바보스럽게 산다는 얘기예요. 자, 이들이 열심히 집을 졌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결과를 보니까 본인들이 수고한 만큼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별될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을 지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신앙은 모든 것을 내려주기 원하십니다.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 예수님께 말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온 것은 너희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근데 무엇이냐? 너희들이 왜 풍성해 못 사느냐? 그건 뭡니까? 하느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느님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 우리 하느님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여러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7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피지니라. 자, 5절과 7절을 보게 되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5절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자,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 ways라고 합니다. Consider your ways. 여기서 ways라는 것은 행위를 얘기하는 것인데 point A서부터 point B 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point A서부터 point B 여러분 point A서부터 point B를 가게 되면은 어떻게 내가 갈 것인가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우리 학생부 수련회 학생부 순교를 가기 위해서 고목사님과 우 형제님이 둘이 앉아가지고 차가 몇 대가 필요하고 차가 모자르니까는 그럼 차를 빌려야 되는데 무슨 차를 빌릴 것인가 꼼꼼히 다 계산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몇 시간까지 가서 거기서 점심 먹고 화장실 보고 그러고서 가야 되겠다. 이것을 다 준비하더라고요. 뭡니까? 우선순위가 뭔지를 점검해 주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두 번째는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8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내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자기 일이 우선이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가정, 자기 사업, 자기 자식 모든 것이 우선이었었고 하느님의 일은 뒷전에 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무슨 까닭이냐? 너희들이 나를 뒷전에 두고 너희들의 어페어를 먼저 세우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하느님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보게 되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하리라. 하느님은요 그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문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시작합니다. 사람이 항상 걱정하는 게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항상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도 마련해야 될 여러 가지가 뭡니까?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뭐랬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면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채워주실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우리 성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은 하느님 앞에 여러분 먼저 구하는 것은 뭡니까? 이 육신을 위해서 하느님 먼저 우리가 섬겨야 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느님 먼저 찾고 예배 생활을 소홀히하지 말고 기도 생활을 소홀히하지 말고 우리가 여러분 주님 섬기는데 소홀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느님이 우선을 세우면은 하느님께서 이런 데 필요한 거 다 아시기 때문에 때때로 다 채워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못 세웠어. 항상 이런 얘기 듭니다. 사업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예배를 지키지 못합니다. 내 직장 생활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의를 못 지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 얘기하십니다. 많은 것을 바랐으나 막상 보니까 결과는 없더라. 그게 무슨 까닭이냐? 너희들이 순서를 잘못 잡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느님과의 만남의 시간, 그 시간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젠다를 딱 펼쳤을 때에 주님의 일이 무엇인가 먼저 그 캘린더에 여러분들 집어넣으세요. 그 다음에 부수적인 것을 여러분들 채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삶을 두신다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 미국에 와서 감동했던 것은 뭐냐면 미국의 모든 여러분 필그림들이 처음 왔었을 때 기도의 집을 세웠다는 것, 자기 집을 세우기도 전에 먼저 기도의 집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 먼저 세운다면 다른 것은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캐리해 주세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에게 찌꺼기를 주기를 원합니다. 남은 것을 드리기 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구약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십일조도 뭡니까? 먼저 추수한 것, 기름진 것,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으나 도리었고요. 죄송합니다.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먼저 두신다는 것은 뭡니까?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섬기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예배 자체가 섬기는 것이에요. 제가 금요일날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보게 되면 예배의 단어가 세 가지 단어가 사용됩니다. 예배의 첫 번째 단어는요, 사보마이. 사보마이는요,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능력, 모든 지혜,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 하느님이십니다. 부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하심을 보고 우리가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라트레오라는 단어 씁니다. 라트레오는 르르지라는 얘기예요. 그건 서비스라는 얘기예요.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예배의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삶 자체가 나가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에요. 누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을 나가서 하나님의 그 섬기듯 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지 하나님이 영광받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근데 여러분 프로스코네어가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이 프로스코네어는요 엎드려 절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건다면 내 자신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희생한다는 얘기입니다. 희생정신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둔다는 것은 우리가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를 제껴놓고 하나님 먼저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부수예요. 우리가 하나님 먼저 두면 오늘 말씀이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러니까 다 내 육신을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데 있으려면 여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육신을 갖다 주님 위해서 섬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겁니까? 말씀을 들어야지. 그래서 예배의 시간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요일날과 금요일날 예배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와서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로 세워놓고 나의 자신을 그 후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와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의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는 거 부족해서 못 듣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많은 말씀 듭니다. 요새 여러분 TV 틀어놓으면 기독교 방송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나오세요. 훌륭한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인터넷 들으면요 내가 원하는 목사님들 다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어요. 문제가 아니에요. 듣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에게서 본 말씀 보니까 들었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요, 오베이,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면 무조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귀가 커졌어요. 너무나도 많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많은 설교를 듣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아. 그건 좋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왜 좋냐? 목회자가 서가지고 여러분 엉뚱한 소리 못하기 때문에 걔 잘못 해석했다가 여러분 망신당하거든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귀가 너무 커지고 머리가 너무 커지다 보면은 몸이 힘들어, 움직이기 힘들어.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는 분 움직이면 머리는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비난만 합니다. 빈번하냐? 나 그거 알고 있어. 근데 삶이 안 따라줘.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은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요, 들으면서 끝난 게 아니라 삶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동사보다, 여러분, 명사보다 동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보게 되면, 문장 보게 되면 동사가 먼저 나와요. 행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경외함에 13절에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의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여러분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것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구약시대 때에는요, 성령님이 왔다가 떠나셨어요. 구약시대 때에는 성령님의 사역이 뭐였냐?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었을 때 그 사람에게 임했다가 그 사역 끝날 때까지 계시다가 사역 끝나면요,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성령을 떠나가게 하지 마옵소서. 주님이 일을 계속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구약시대에 있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세요. 그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전을 여러분 거룩하게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재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순간에 우리가 힘이 없지만 능력이 없지만은 성령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세요. 왜? 하나님께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 우리가 살았다고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난 후에 그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기억합니다. 처음 우리 집사람과 처음 우리 브라질에 있었을 때 단기 선교를 우리 데려갔어요, 팀을. 그때 당시에 2살서부터 65세가 갔어요. 그때 34명이 갔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BBS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저는 설교와 예배와 그리고 전달하는 데 힘썼고요. 그 선교사님한테 갑니다 해서 우리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 3개월 전서부터 다 연락했고 우리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도착했는데 선교사님이 다 이제 홍보했다고 합니다. BBS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제 사역이 다 끝나고 이제 BBS를 갔는데 가보니까 우리 청년들하고 학생들만 가만히 서 있어. 우리 집사람 그냥 가만히 나한테 다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사람이 안 왔대. 학생들이, 애들이 없대요. 그래서 황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찾아갔어요. 성교사님한테. 성교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때서야 얘기합니다. 홍보를 안 했대. 그러니까 준비를 다 해놓고서는 학생들이 없어. 어떻게? 우리 집사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안 되겠다. 우리 기도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이제 기도하고 끝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대요. 뭐냐 그랬더니 우리 가서 전도해야겠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청년들이 우리 집사람 같이 나가서 뻘뚱해서 잘 못하는데 가서 그냥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첫날 보니까 한 20명, 30명 모였어요. 둘째 날 보니까 40명, 50명 모이대. 셋째 날 보니까 60명, 80명 모이대.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은 우리가 하느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선교지 가게 되면 우리가 예상치 않는 일들이 많아요. 아마 이번에 우리 선교팀들 갔었을 때 베트남 우리가 예상치 않는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우리가 돌아온 것은 뭡니까? 은혜 받고 왔다는 것이에요. 도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지상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우리 안에 내 자신의 성령님께서 그것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의 능력이 왜 우리에게 맞는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느님은요 우리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기 원하십니다. 그런 능력을 하니까 체험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말씀을 그냥 듣는 거 듣고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순간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여기 계신 분들, 특히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위에 커맨더가 한번 명령을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르코 15이 떨어져요. 월급 못 받습니다. 또 다른 징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군인들은 잘 알아요. 오비디언스가 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르바벨의 마음과 여사닥의 아들 대세자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다시 얘기한다면 여러분, 지배했다. 다시 얘기한다면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삶을 주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기술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무슨 싸움의 기술이 있어서 전쟁을 치를 수 있었을까요? 마찬가지로 7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무슨 기술이 있어서 성전을 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성전 짓는 데 다 동참했더라. 이건 놀라운 기적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복종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일, 하나님께서는 우리 통해서 역사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말씀을 복종할 때에.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어야지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떠나면은 우리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고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우리가 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놀라운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환란이든 어떤 괴로움이든 어떤 복잡한 문제든 어떤 일을 여러분들 하지 못할 수 있는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한 문제든 하나님은 여러분 은혜를 통하여서 승리하게끔 하실 것입니다.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